또 주차장으로 네. 특급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미지가 의외였어요, 이분이. 네. 예. 지난 2006년도죠. 청담동의 한 주차장 용지를 약 196평을 사게 되는데 이때 119억을 들여서 구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토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약 27억에서 한 30억 정도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13년이 지난 이 현재 주차장의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250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주차장 변화시켰다고 하죠. 주차장으로 특급 차테크를 하고 있는 배우. 바로 김희애 씨입니다. 네, 김희애 씨의 주차장은 철근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1층부터 4층까지 구조로 되어 있고 총 86대의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빈자리가 없는 거는 기본이고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줄까지 선다고 해요. 그럴 수 있나요? 주차장이? 진짜 인기 있는 자리에 있는 주차장은 그렇던데. 네. 혹시 풍문단 여러분들 중에서 김희애 씨 주차장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갔다 왔습니다. 아, 또, 아. 시간이 많아요. 아, 상당히요. 네, 엄청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다녀왔는데 일단 위치가 청담 사거리에서 조금 더 내려온 위치예요. 그러니까 청담 사거리 근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차가 빼곡히 들어차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변에 웨딩샵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투어를 하는 그 사람들이 차를 계속 발렛을 맡기기가 좀 힘든 거예요. 움직였다 움직였다. 그러니까 차라리 넣어버리고 한 바퀴를 다 도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아, 차라리 여기 월주차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약간 그런 위치에다가 주차장을 지었더라고요. 네, 네. 그 아까 전에 얘기 들어보면 주차하려고 줄까지 이렇게 서는 광경까지 목격이 된다고 하면 수입이 꽤 될 것 같거든요.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입이 날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희애 씨 주차장은 월 3천만 원 정도라고 수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월 수입은 또 뭐 별도로 이제 막 본인이 뭔가를 더 시간이나 노력을 더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이제 이 시세가 100억 넘게 올랐다는 건데 뭐 어떤 이유로 그렇게 갑자기 확 오른 거죠? 부동산은 목이에요, 목. 2008년부터 이제 재벌 S가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루이비땡, 네. 크리스탄 디땡 이런 건물들이 옆에 다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주변 시세가 쫙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김희애 씨가 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역시 가격이 오른 거죠. 진짜 대박이 난 건데 궁금한 점은 김희애 씨는 왜 건물이 아닌 주차장에 투자를 했을까요? 아하. 주차장에 투자한 건 아니고 그 땅에 투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월 3천 나온다는 것도 30억 대출 받았으면 월 이자 한 2천 정도 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한 명 정도는 인건비가 들어갈 테니까 그렇죠. 빼고 나면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주차장에 투자한 거는 이 땅이 지금 이제 두 배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오를 때까지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고 주차장 운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김희애 씨한테는. 아,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세차장이나 뭐 주차장이나 전혀 그들에게는 빅피처를 네. 꿈꾸는 거야. 네. 네. 조정지열의 어떤 본인 네. 같으면 백 몇십억이 있는데 그걸로 주차장 짓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거 백 몇십억이면 30억 더 대출받아도 그걸 절대 할 수가 없죠. 그걸 만약에 다른 예를 들어 무슨 미국 채권에만 투자해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나오는데 굳이 왜 이 저 주차장 이걸 사갖고 무슨 세금 내가면서 이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한 이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렇네요. 또 예.